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최근에 대전 중구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대법원이 제출하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법원 제1부 주심은 박정화 대법관이신데 최근 10월 8일 날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네요. 그 대전 중구 4.15 총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대법원에 제출하라라고 하는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십시오. 문서 소지는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에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문서 표시 21대 대전시 중구 선거구 투표용지 이미지 파일.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서 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결정의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결정은 이제 원고를 보세요. 이 원고가 이은권이고요.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그러니까 4.15 총선 대전 중구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관련해서 원고인 이은권 씨가 피고 대전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결정을 받아낸 겁니다. 이 결정을 받아내기 전에 이은권 원고 측에서 신청서를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21대 대전시 중구 선거구 투표용지 이미지 파일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해가지고 대법원에다가 이 신청서를 낸 거예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1. 2020년 4월 15일 투표용지 개표 시점. 2. 투표용지의 보존을 마친 2020년 5월 중순경. 3. 2020년 9월 현재 법원의 증거 보존된 표 사이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음. 따라서 투표용지 개표 시점에 부산 남구, 지금 이건 오타예요. 지금 대전 지금 중구, 대전 중구라고 써야 되는데, 이 변호인들이 뭐, 이 부산 남구 사건도 같이 진행하는가 봐요. 비슷한 사건을. 그래서 이렇게 오타를 그냥 갖다 덮어쓰기를 하다 보니까, 부산 남구 거를 덮어쓰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전 중구다라는 사실. 그래서 대전 중구의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확보하여 1, 2, 3의 시점에 표가 모두 동일함을 확인하여야만 이 사건의 재검표가 의미 있음. 만약 위 표들이 서로 다르다면 재검표 의미가 없고 제21대 부산 남구 을, 이게 대전 중구죠. 국회의원 선거 곧바로 무효가 되므로 개표 당시 생성된 이미지 파일과 현재 보존된 표 사이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함.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제 개표가 4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그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개표 당일이 4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이때 투표 용지와 그다음에 투표 용지 보존 신청을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을 은권 후보 측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5월 중순경에 투표용지 보존 신청을 보존을 했단 말이에요. 법원에다가 이제 그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다 보냈어요. 그때의 투표용지와 9월,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9월이 이제 흘러서 9월, 이 신청서를 냈을 때가 이제 9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 그 법원에 증거 보존된 표 사이가 동일해야지 재검표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개표했던 시점, 증거 보존 신청했던 시점, 그 다음에 지금 법원에서 이 신문을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이때의 그 투표용지가 동일한 투표용지냐, 과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투표용지 이미지 이 파일을 받아가지고, 선관위로부터 받아서 대조를 해봐야 알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제출을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법원에다 신청을 했더니 법원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 이미지 파일을 선관위가 가지고 있으니 그것과 대조를 해보자. 그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뭔 말인지 좀 복잡하게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개표할 때 쓰는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기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기기죠. 전자투표기, 전자개표기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는 이 기계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제어용 PC, 이 노트북 형태의 제어용 PC고 이게 분류기입니다. 이 제어용 PC의 명령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분류를 막 자동 분류를 해요. 자, 이 화면에가 이 투표용지를 여기다 이제 투입을 하거든요. 투표용지를 그 개표 사무원들이 막 투입을 하면 막 이게 이제 기계가 돌아가면서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 화면에 각 투표 용지가 다 스캔이 돼서 화면에 떠요. 이게 이제 자동 분류하는 기능 가운데 중요한 기능이 이제 말하자면 이걸 인식을 해야 돼. 투표 용지를 인식을 해서 이건 1번 후보에게 찍은 거구나. 2번 후보에게 찍은 거구나. 3번 후보에게 찍은 거구나. 이 기기가 인식을 하는데 뭘로 인식을 하냐? 그 스캔을 해서 이미지로 인식을 해요. 이미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스캔이 되고 그 이미지, 투표용지 이미지가 이 화면에 뜬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자, 이런 형태로 이게 지금 4.15 총선 당시에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투표용지가 좀 흐릿하게 나옵니다만은 화면에 지금 여기 집어넣어서 돌아가고 있는 사이에 투표용지가 막 이게 여기서 막 투표용지가 막 바뀌면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스캔이 된 화면에 그 투표용지가 뜬다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18대 대선 당시의 제어용 PC 화면이에요. 잘 보세요. 투표용지가 그대로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박근혜를 찍었네요. 예. 투표용지가 이런 식으로 그대로 화면에 스캔이 돼서 뜬다고요. 이게 바로 이미지 파일입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 이게 개표가 끝나면은 이 파일을 선관위는 백업을 받아가지고 USB나 외장하드에 담아서 금고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 실물 투표용지도 있지만 이 이미지 파일도 있는 거예요. 투표용지에 대한 이미지 파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표 부정의 어떤 논란이 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지 파일과 대조를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한다라고 선관위는 이야기는 해왔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지금까지 이 투표용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관위가. 아, 공개를 한 적은 한번딱 있었네요. 언제 있었냐? 2013년도에 이 대선 부정선거 논란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서울 양천구 목 3동 4투 등이 개표의 어떤 결과가 그 실제 투표지와 안 맞는 그 투표구들이 생겨났어요.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뉴시스에서 계속 그걸 집중 보도를 했었는데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선관위가 그 해당 문제가 된 10매 이상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제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투표구 4개의 그 투표구 거를 그 과천의 이제 중앙선관위 그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자들이 드나드는 그 기자들 선관위를 그 드나드는 기자들만 불러가지고 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 네 군데 거를 보여줬어요.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딱 그때 처음으로 공개됐고 한 번도 그 이후로는 공개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4.15 총선이 그
부정이 있었다, 개표 조작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지금 우파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걸고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한 100군데 이상 그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우리는 민경욱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민경욱만 그 소송을 건건 아니고, 지금 이 응권 이 후보의 경우도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대전 중구 이응권 씨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전직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20대 국회의원이에요. 20대 국회의원하고 자신 이제 재선을 위해서 또 출마를 한 거죠. 그랬는데 이응권 후보와 겨뤘던 사람이 황운하예요. 황운하. 황운하 씨는 이제 대전 경찰청 총경이었지 않습니까? 총경이었나요? 뭐 거기 출신인데. 그래서 지금 뭐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아니 그 총선에 출마를 했는데 이 중립성 위반이 된다 하면 해가지고 또 소송을 하고 저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아마 받고 있는 그런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황운하 씨, 황운하 더민주 후보와 이응권 그 후보가 아주 경합을 아주 심하게 벌였던 이 선거구예요. 그래서 황운하 후보가 6만 6,306표, 50.3%를 얻었고, 50.3%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응권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가 6만 3,498표를 얻어 48.17%를 얻어가지고 2,808표 차이로 황운하 후보가 당선이 된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응권 후보는 이 개표상에 문제가 있었다, 부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졌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지금 대법원에다 제기를 했고 대법원에서 이제 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증거 보존 신청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봐야 되겠다. 응? 실물 투표지와 대조를 해봐야겠다. 그래야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이응권 후보 측 법률 대리인 변호사 쪽에서 이제 제기를 했던 거고, 이에 따라서 대법원이 그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그러면 공개, 아니 그 제출해라 라고 바로 그 대전 중구 선관위에다가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대전 중구 선관위 그 관리기장하고 내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백업을 받아가지고 중앙선관위에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재판도 사실 다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왜? 피고가 지금 대전 중구 선관위 위원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대전 중구 선관위가 변호사도 사고 대응을 직접 해야 되는데 이제 워낙 소송이 걸린 곳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일괄적으로 중앙 선관위가 지정한 변호사들이 이 재판을 진행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소송 모든 대응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손을 떠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해당 담당, 그러니까, 변호인 중에 한 명인 박주현 변호사라고 있어요. 그 박주현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대전 중구 쪽에서 냈는지 알아보니까, 사건 검색해보니까 별도 관리라고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투표지 분류기 USB 봉인해서 제출한 건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다가 보낸 그 투표지 이미지 파일 백업본을 대법원이 제출하라 그러니까 그 선관위 측 변호사가 제출한 걸로 보여요.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출본은 대법원 제1부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개 검증을 할때 아마 그것을 꺼내놓고 검증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지금 뭐 대부분에 가 있다 어쨌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드디어 그 대법원의 명령으로 선관위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한 번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법원이나 또는 시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공개를 제출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기자 일부 소수의 기자들에게 일부 선거구 거를 공개했을 뿐입니다. 한번딱 그것도. 자, 그런데요. 이거 보세요. 제가 2014년도에 선관위에게 중앙선관위에다 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거예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및 공공기록물 관리대장 미 등재가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답변을 보세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내놨어요. 아주 뻔뻔스럽게도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어떻게 생성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선거 공직선거 때마다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라는 이 전자개표기 기기를 통해서 생성이 되는 문서 전자문서예요.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사사로이 쓰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쓰는 기기에서 생성되는 전자문서입니다. 이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전자문서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어요. 국가기관이 생성하는 어떤 일반 문서든지 전자문서든지 간에 모든 기록물들은요, 다 공공기록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뻔뻔한 답을 내놓습니다.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면은 공공기록물 관리 대장에다가 반드시 등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3년, 내지는 5년, 10년 보존 연한에 따라서 보존을 해야 돼요. 그 기록물은. 그런데 그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따르지도 않고 지네들 마음대로 이것을 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경우는 관리를 해온 겁니다. 이런 황당한 짓을 지금까지 선관위가 오랜 세월 동안 해온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해라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선관위가 거부를 했고 행정소송까지 제기를 해서 겨우겨우 그걸 받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끝내 제가 패소를 하는 바람에 못 받아냈거든요. 그때 당시에 투표지를 그러니까 대법원에다가 선거부여 소송을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제기를 했고 이 재판을 4년 동안 뭉개버렸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이 그런 사이에 그 저는 이제 이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투표지 이미지 파일로라도 개표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끝내 그걸 공개 않고 폐기해 버렸고요. 그다음에 투표지도 실물 투표지도 다 파쇄해 버렸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당한 이후에 그런 선관위였습니다. 그렇게 뻔뻔스럽고 정말 개표 부정, 개표 조작을 덮고자 아주 발버둥을 쳤던 중앙선관위가 이제 대법원 명령에 의해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드디어 대법원에다가 제출을 했다. 근데 제가 이 박주현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대전 중구만 제출한 게 아니더라고요. 경기 분당을, 그 다음에 부산 남구, 이 선관위에서도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증거부정 신청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제출했대요. 그러면 지금 몇 군데가 이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제출된 겁니다. 특히 그 박주영 변호사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경기 분당을 같은 경우는 증거보존 신청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자신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드디어 4.15 총선을 계기로 해서 공공기록물로 인정받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법원 명령에 의해서 제출해라 라고 하는 전자문서가 된 것이고 그것을 제출했고 선관위가
그러니까 그건 공공기록물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선관위는 공공기록물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뻔뻔스럽게 지금까지 대응을 해왔지만은 지네도 마음대로 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관리를 해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아예 법적으로 이것이 소송에서 증거자 자료로까지 제출이 된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그 우파 쪽에서 특히 그 보수 민경호를 비롯한 지금 이4.15 총선 결과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그뭐 가로세로 연구소를 비롯해서 아주 극우 세력들이 시민단체들이 지금 이 개표 조작이 있었다라고 확신을 하고 말이죠. 4.15 총선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라 라고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일단 앞으로 이 매번 공직선거 때마다 이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첫 걸음을 뗀 거고요. 또한 가지는 도대체 대부분이 무슨 생각으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그렇게 그래 선관위 너희들 제출해라라고까지 했을까?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 지금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중앙선관위 사무총 중앙선관위 지금 위원장이었습니까? 중앙선관위 위원장 지금 각 지방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들도 다 판사로 돼 있거든요. 선관위하고 지금 사법부는 한 집안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라라고 했고 대전 중구 그다음에 경기 분당을 부산 남구 적어도 세 군데 이상은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조작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고야 이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겠습니까? 네? 뭐,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런데 법원이 명령에 의해서 제출해라.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임과 동시에 그 의미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4.15 총선 조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출하라고 라는 명령까지 내리고 명령 결정까지 내리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공병호 TV님 뭐 일각에서 이 보수 유튜버들은 이것을 가지고 야, 이게 드디어 대법원도 이게 굉장히 상황이 심각함을 알고 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제출을 하라고까지 한다. 이제 현재 당선됐다라고 이렇게 조작으로 됐다라고 된 국회의원들 이제 잠못 드는 정말 밤이 이제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떠들고 있더라고요. 헛소리입니다, 다 제가 생각할 때. 완전 헛소리예요. 그만큼 선관위나 사법부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출하고 있다. 한번 까보자라고 지금 자신 있게 나오고 있는 거다. 만약에 조작이 없었음이 입증이 되어버리면 그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심해질 건데요. 심각할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좋아하고 있는 보수 유튜버들 앞으로 뒤통수를 맞게 될 거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